오늘은 갈치네. 갈치 갈치. 어? 갈치가 딱 맞죠? 오늘 옷. 근데 감독님 이거 갈치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? 이렇게 움직일 것 같죠? 아 근데 감독님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구나. 갈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꼿꼿이 서가지고 진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가는 줄 알아. 그게 아니더라고. 아 근데 이거 이따가 가시 잘 발라야 되는데 벌써 걱정되는데. 좋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합리적 수비 홍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도 사랑해주시는 생선입니다. 제 앞에 나와있죠? 갈치갈치 은갈치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갈치가요 낚시로 딱 들어올릴 때는 은갈치, 그리고 그물로 들어올릴 때는 은빛이 약간 손상이 되면서 먹갈치처럼 보여서 먹갈치라고 부른대요. 갈치의 제철은 몇 월이냐? 7월부터 10월입니다. 무더울 때부터 딱 초가을까지 그때가 가장 맛있는데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10월의 갈치는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괜찮고 약간 그 은빛 비늘이 소고기보다 값이 높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갈치를 왜 먹어야 되느냐? 아 물론 갈치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칼슘도 있고요, 인도 있고요, 무기질도 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,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많이 먹는 오메가3, 갈치 안에 그 오메가3 쫙 거의 도배가 돼 있다는 거. 멋있고 때깔 좋고 간지나는 갈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초초초초 진짜 예쁘죠? 아니 이게 제주 은갈치를 많이 접하겠지만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이 눈만 보시면 돼요. 국내산은 눈동자가 사람이랑 좀 비슷하죠? 검거나 흰자가 있는 게 국산이고 눈이 노라면 수입산이래요. 제가 지금 왜 말씀드렸냐면 눈이 또렷해야지 맛있는 거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, 은빛이 싹 예쁘게 돈다거나 살이 단단해야 돼요. 지금 잡는데 오! 묵직하고 되게 단단해요. 갈치는 보더라도 확 티가 나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굵은지 안 굵은지 모르겠다. 손바닥 대보시면 돼요. 제 손이랑 거의 손바닥 똑같은 것 같은데? 감독님 이거 손가락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?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약간 굵기를 내 손으로 딱 대보시면 가늠하기 좋으니까 이건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. 이번에 갈치 다시 바르기 챌린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끝을 약간 이렇게 잘 발라내야지만 끝에 있는 가시가 잘 발려진다 하더라고요. 자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지금 나왔죠? 이거 빼죠, 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발라주시고 수저로 잡고. 솔직히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? 얼만큼 잘 됐는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가시가 있네.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어, 근데 맛있다. 짭짤한데요? 이런 거 있죠. 이렇게 쭉쭉 발라서 여기도 하나. 여기까지 없다. 아 근데 확실히요 살이 단단해요. 단단하고 먹었을 때 막 이렇게 무른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.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딱 발라내시면 아 대박이죠. 자 갑니다. 아 완벽하다. 완벽해. 어, 잘생기고 말 자르고 가시도 잘 바르고 대박이다 홍유. 와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자친구한테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가시 많으면 안 되잖아요. 아빠가 해줄게. 위에 쫙 발라주시고 이게 진짜 멋있는 손.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갈치를 조금 더 신선하게, 그리고 내가 정직한 상품을 원하신다면 산지로 가시면 돼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산지를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수협 쇼핑몰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한 상품을 제대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갈치갈치 은갈치와 함께 했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조수산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쇼호스트 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 성공! 이거 어떻게 잘 다 나왔어요? 가시가 몇 개나 들어왔어? 가시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 정도도 전 성공이라고 봅니다. 왜냐면 진짜 떨렸어요. 들어오기 전에. 저는 이렇게 큰 가시 처음 봤어요. 팔뚝이랑 해도 이거 진짜 이거 거의 비슷하네. 야 최상급이에요. 어쩐지 맛있더라고.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